오늘은 리모콘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집안에서 사라지는 리모콘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물론 평상시에 리모콘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잘 갖다 두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저처럼 리모콘을 쇼파 틈새나 심지어 냉장고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리모콘 프로 실종러라면 정리함이 하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뭐 깔끔해지는 건 덤이고요. 그럼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평범한 리모콘 정리함입니다. 이거 리모컨 정리함이라고 하면 누구나 떠올릴 만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리모컨 정리함인데요. 총 4개의 리모컨을 넣을 수 있고 뒤로 갈수록 깊어지는 형태라 리모컨 길이에 맞춰 넣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져보면 약간의 싸구려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리모컨을 넣어줄 때 소음도 살짝 크고요. 그래도 뭐 화이트톤의 깔끔한 디자인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뭐 나는 진짜 저렴하면서 디자인이 무난한 괜찮은 정리함이 필요하다면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티슈 정리 기능이 탑재된 리모콘 정리함입니다. 티슈를 넣을 수 있으면서도 리모컨 정리하는 공간까지 있는 수납함입니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나름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면서 딱 정리가 되죠. 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실 테이블이나 뭐 화장대 옆, 침대 옆 이런 공간에서 사용하기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티슈도 훅훅 뽑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가까이서 보면 마감이 조금 저렴이한 느낌이 나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뭐 멀리서 보이면 크게 티가 안 나서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거 참 깔끔하고 좋은 것 같은데 또 이게 보다 보니까 살짝 목욕탕에 있는 면봉 정리대 그거 아시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소파 옆에 찰떡인 리모콘 정리함입니다. 이거는 쇼파 옆으로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제품을 가져와서 여기 쇼파 틈새만 살짝 벌려주고 제품을 딱 껴놓고 닫아주면은 완성입니다. 자, 이제 여기 앉아서 리모컨들을 쓱쓱 이렇게 넣어주면 완성. 이게 또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도 껴놓을 수가 있어서 침대에 누워서 TV 보시는 분들한테도 좋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리모컨은 소파나 침대에서 누워서 TV를 볼 때 가장 많이 찾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위치에 설치가 가능한 리모컨 정리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모컨뿐만이 아니라 간단하게 책이나 간식들도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 활용도도 높죠. 개인적으로 이게 사용성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가장 만족한 리모컨 정리함입니다. 제품을 딱 받아봤을 때부터 퀄리티가 좋다고 느껴지는 리모컨 정리함이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리모컨을 정리할 수 있으며 안쪽 면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 리모컨을 넣을 때 부드럽게 소음 없이 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슬림한 디자인과 외형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책상에서 사용해도 예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잘 어울리고 어느 공간에 놓아도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사실 리모컨 정리함에 2만 원을 태운다는 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재질이나 만듦새도 확실히 괜찮고 리모컨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잘자잘한 것도 같이 정리하기가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받아봤을 때 디자인이 진짜 제일 예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리모콘 자석 후크입니다. 너무 작은 사이즈라 수납함 같진 않죠? 네, 수납함은 아닙니다. 요 녀석은 이렇게 리모콘 뒤에 콩알만한 자석을 붙여주고 원하는 벽에 똑같이 콩알만한 자석 거치대를 촥 붙여주면 리모콘을 이렇게 공중부양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리모콘 수납함까지는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간단하게 리모콘을 제자리에 잘 정리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것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데요. 그런데 요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실제로 좀 써보니까 집안에서 요거를 붙여넣을 마땅한 공간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뭔가 뜬금없이 벽지에 붙이는 것도 좀 이상하고 뭐 어디 가구에 딱 붙여놓기 해도 뭐 손이 잘 안 닿는 거나 그러고. 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집안을 딱 둘러봤을 때 이 리모컨을 붙일 공간이 딱 눈에 보인다, 아,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괜찮은 제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총 5개의 리모컨을 정리할 수 있는 제품들을 구매해서 제가 한번 쭉 써봤는데요. 사실 제 경험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원래도 리모컨을 잘 잃어버리고 제자리에 잘 안 갖다 놓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정리함이 있어도 리모컨을 잘 잃어버리고 오히려 정리함이 텅텅 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조금은 이전보다는 리모컨 정리함에 리모컨을 의도적으로 두려고 하다 보니 잃어버린 리모컨을 찾는 빈도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모컨을 덩그러니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요.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이런 리모컨 정리함들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 리모컨 잃어버리는 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